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수지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6% 줄어든 462.7억 달러, 수입은 2.6% 감소한 589.6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무역 수지는 126.9억 달러 적자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등이 꼽힙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은 6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4.5% 감소했습니다.